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립이라는 스피커 설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소리까지 하고 약간 목소리가 그 이전과는 좀 다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목감기하고 코감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좀 목소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이거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려고 그러는 건지 감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립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음향하는 사람이고 스피커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아는 회사인데요, 리니어 엑스사에서 만든 겁니다.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리니어 엑스사의 대표이자 개발자이신 분이 10년 좀 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 뒤에 이제 기업 경영한다고 해서 와이프가 이렇게 회사 운영도 좀 관여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회사가 폐업이 된 상태이고 더 이상 립 프로그램이 이제 공급이 되지 않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카피 팔리고 버전만 일부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이 구매를 한 사람들이 이제 그 동글이 동작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제 다 크랙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훌륭한 그 스피커 설계 관련돼서는 굉장히 훌륭한 툴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립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립은 그냥 쉽게 이야기해보면 스피커 박스를 설계할 때 가장 핵심적인 알 수 있는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방사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알려주고요. 빠르게는 몇 초, 많게는 한 몇 분만 되면, 내가 어떤 스피커 배치에서, 그러니까 스피커 유닛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스피커 형상, 박스 형상에 따라서 주파 특성이 어떻게 바뀌고 소리가 어떻게 날아가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단일 유닛뿐만이 아니고요, 복수 유닛도 가능하고요. 이 형상들도, 스피커 박스 형상들도 이렇게 라인어레이처럼 이렇게 복잡한 형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면 같은 경우에는 650개 이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커 설계할 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그리고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파수 특성이 있겠죠. 바로 정면에서의 주파수 특성도 알 수 있지만, 전 방향으로 날아갔을 때 음향 파워 응답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바로 스피커 유닛 바로 앞에서 있는 근거리 측정 응답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포트 내에서 음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포트, 그 다음에 박스 내에서도 음압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임피던스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변이, 그 다음에 뭐 가속도,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여기 보면 각도별로 소리가 각 주파수가 어떻게 날아가는지에 대한 방사 특성도 모두 다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회절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의 가장 큰 그 핵심이 뭐였냐고 하면, 이게 바로 그 스피커 드라이브를 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모델링 되면 우리는 TS 파라미터를 알고 있는데요. TS 파라미터는 기본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섬세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방사 특성을 구분을 하고 회절 특성을 분석하려면 소리가 적어도 이렇게 정면으로 날아가는 뿐만이 아니고 측면으로 날아가는, 특히 90도로 날아가는 이 특성까지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방사 특성, 회절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스피커 진동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블랫한지, 콤 모양인지, 도움 형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줘야 되고요. 또 스피커 진동판의 모양이 원형인지, 다원형인지, 계란형인지,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하는 이런 모든 정보까지 다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 파라메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작은 소신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S 파라메타는 소신호 파라메타거든요. 소신호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큰 대신호까지도 다 특성을 넣어서요, 이 스피커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파라메타를, 스피커 유닛의 파라메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작은
0.3V 작은 레벨에서부터 30V 엄청 큰 레벨 있죠. 여기까지도 보면 측정된 거하고 실제로 모델링 된 게 거의 일치됨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확한 일치가 돼줘야만 내가 회절 특성, 주파수 특성 분석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10여 년 전부터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랐고요. 지금은 뭐 클리펠 장비다, 뭐 이런 장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유사하게 하고는 있는데요. 그 이전에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스피커 박스에 대한 모델링인데요. 스피커 박스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이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건 해석하는 공간이고요. 저희 말해서 이 스피커가 설치되는 공간, 측정되는 공간을 설정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쉘이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외형이 되겠죠. 그 안에 있는 내부 체적을 대여 챔버라고 합니다. 그 스피커 설치자는 소위 말해서 스피커 유닛이 이렇게 스피커 설치되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프리웨어 상태로 유닛 그 자체로만 측정을 할 때, 무한 배풀에 측정을 할 때, 그다음에 IC 배풀, 산업 표준 배풀에 설치할 때, 무한 튜브, 그다음에 플랫 배풀, 포트형, 밀폐형, 포트형, 그다음에 밴드 패스형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내가 저 특별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 쉘 안에다가 챔버를 이렇게 여러 개를 넣고 여기다가 스피커도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포트를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한 어떤 사용자들이 직접 어떤 이렇게 그 스피커 박스 내부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챔버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 보면 정면 주파 특성뿐만이 아니고 챔버 내에서의 음압 특성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챔버 내에 그 흡음재를, 이건 지금은 흡음재를 50% 정도 넣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오는데요. 챔버 내 흡음재를 만약에 안 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더럽게 나오고 내부의 응답도 더럽게 나오죠. 이 내부의 응답 때문에 정면의 응답들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흡음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소위 말해서 스피커 박스 내에 모드가 안 생기게끔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실제로 다 어널리시스가 가능합니다. 포트에 대한 어널리시스도 다 가능하고요. 다양한 형상, 그다음에 모양, 그다음에 길이, 그다음에 반지름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다 이게 가능하고요. 또 포트 내에서의 음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트 내에서의 주파 특성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 측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쉘 부분인데요. 쉘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열매까지를 주고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크게 벗어날 일은 없겠죠.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되게 면치기가 되어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구형, 뭐 계란형, 피라미드형 온갖 종류,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 바닥에서 플로우 스탠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설치는 다 주고요. 또 내가 이거 위에 밑에 그림처럼 이런 특수한 모형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3D CAD 데이터를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뭐, 마야라든지 라이노 이런 데서 불러드릴 수 있고요. OBJ 파일이나 DX4 파일 포맷을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유닛을 이렇게 각각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한 박스에도 다양한 이렇게 유닛들을 이렇게 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뭐 무형실이 됐든 무한 배풀이 됐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 측정자의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 스피커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인 회절 분석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스피커가 유닛이 여기 있고 우리가 이제 받는 지점 여기다 그러면 직접 오는 거하고 여기서 회절해서 오는 게 되게 이게 생기겠죠. 그래서 회절의 양을 얼마만큼 촘촘하게 해줄 건지, 회절되는 주파수를 어디까지 볼 건지에 따라서 레졸루션과 이제 프리퀀시를 이렇게 설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회절이랑 일단 차수가 중요합니다. 여기 첫 번째 이제 회절이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서 많이 있다면 이게 첫 번째 회절이 되겠죠. 또 이렇게 회절된 시그널이 음압이 넘어가면 여기 또 두 번째 회절이 세컨드 오더 디프렉션이 생기고요. 이게 서드 오더가 생기겠죠. 또 오면 이게 포스 오더, 피프스 오더, 식스 오더, 세븐스 오더 계속 무한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두 번째 이상, 한 세 번째만 넘어가더라도 어떤 이제 계속 수렴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이란 한 4차 정도, 그래서 4차 정도 회절 분석만 하더라도 거의 유사한
헤더들이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물론 이제 내가 더 올려주고 싶으면 더 많은 고차 차수의 헤저리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 건지,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헤저리 없을 때는 저음이 이렇게 나오다가 헤저리 들어가니까 저음이 쑥 떨어지죠. 우리가 이걸 페플 스텝 효과라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근데 고조에서는 안 생기죠. 고조파수에서는. 이게 안 생기는 이유가 바로 소리의 직진성 때문에 그렇죠. 헤저리 영향이 없이 소리가 앞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헤저리 영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이런 모양들도 이 유닛이 어느 위치에 배치되는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도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이 가능한 게 바로 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 측정한 거하고 얼마나 이제 정확도가 높은지가 중요한 건데요. 이 보면 뭐, 뭐 변이 커브라든지 그 다음에 가속도 그 다음에 그 속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사하게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스피커 유닛의 분할 진동이 들어가는 이 부분까지는 안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슬로프까지는 거의 맞게 이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임전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인 파라미터니까 거의 99% 정도에 맞게 돌아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분할 진동 나타나는 이 부분, 이거는 사실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측정하지 않는 이상 모델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대부분에서는 거의 맞게 돌아간다. 이게 이제 립에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특성이고, 지금 10년 전은 지금도 립을 대체할 만한 지금 소프트웨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는 서울대에서 음향학회랑 같이 하이파이 스피커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좀 이론에 굉장히 많이 이게 집중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지금 하이파이 스피커를 지금 개발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유닛들, 외국의 유명 제품들을 많이 체험도 하고 분석도 했는데요. 그런 어떤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연구 방법론에 의해서 알게 된 많은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실무적인 어떤 그 이론보다는 실무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가미를 해서 올해는 한번 하이파이 스피커 뭐 실무편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뭐 준비 작업으로 이 립 세미나를 제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등록을 마쳤고요. 그래서 신청자를 마쳤고요. 2월 12일 이제 설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는데요. 12일 날 서울에 있는 모처 장소에서 하루 종일 10시에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생각입니다.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노트북을 가져오셔야 되고요. 립을 실제로 설치를 하셔 가지고 실제로 한번 다 해 보는 걸로 하면서 서로 이제 뭐 이걸 익히는 거는 뭐 한 몇 시간이면 하면 되지만 저는 이제 질의응답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서로 질의응답하고 평소에 궁금했던 스피커 설계에서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마감이 됐는데 혹시 내가 진짜 참석하고 싶다 하면 제가 몇 명을 제가 제 권한으로 한번 더 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지금 모집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좀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및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